뮤지컬인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았던 네. 의원분도 계시잖아요. 네, 김승수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네. 기억에 납니다. 예. 뮤지컬은 물론 뮤지컬업에 종사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정말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법안이죠. 김승수 의원님의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건 진짜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연법에 이제 그렇게 뮤지컬 자체가 공연법에서조차도 이렇게 독립 장르로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올 재작년에 21년 말에 이제 제가 공연법에 그걸 별도 장르로 이제 뽑아냈었고 이제 작년에 그 법은 거기에 대한 또 후속 조치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장르까지 합쳐서 이렇게 이제 반영을 시켰던 막 그런 그 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뮤지컬 산업에 대한 또 독립법이 또 지원법이 없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불이익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체계적으로 뮤지컬 산업 진행에 대한 계획을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세운다든지 또 그런 뮤지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이런 것들이 열악한데 그런 표준 계약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뮤지컬 산업과 관련된 그런 전문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양성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뮤지컬 산업의 이제 해외 진출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근거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깜짝이야. 체육이니까 좀 씩씩하게. 네. 예. 우리 그리고 문화의 바나다 첫 손님으로 나와주셨던 네. 이용 의원님. 아 인상 깊었어요. 네네. 아니 국가대표 출신 국회의원답게 체육인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죠. 체육인 복지법을 통과시켜서 체육 문화 발전에 탄탄한 초석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 국가대표 감독들이나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작게는 1년, 정말 많게는 뭐 5년, 4년이거든요. 대부분 국가대표 감독들이 협회하고 계약을 할 때는 2년 또는 4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네. 그럼 그게 끝나게 될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스포츠가 은퇴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체육인 복지법안을 또 발의했고 네. 그 복지법안 안에는 어떤 체육인들이 좀 더 영향력 있게 좀 갈 수 있는 부분 시스템들이 좀 많이 놓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문화를 보존하는 데에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맞아요. 그 문화를 몸소 행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결국에는 그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지는 게 아닐까 네. 싶은데요. 문화예술인에 관한 국가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져 아직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을 많은 예술인이나 뭐 장르들 이들을 향해서 좀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가는 게 또 체계적인 지원을 설계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 문화의 끊없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을 지키고 행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프로그램의 목표와 닮아있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랑 대화 나누고 나서 실제로 주위 사람들에게 여행 가냐 그러면은 여행지에 가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을 꼭 찾아보고 네. 반드시 누려라 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행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님 편에서 정말 많은 알짜 사업들을 전해 듣고 저도 네. 주변에 많이 알려줬습니다. 부처마다 그 기본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사실 문화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출판법, 방송법 이런 개별법들은 있는데 네. 그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문화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법을 발의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대표 발의를 했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해가지고 네.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서 갈름 있도록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문날이 있는 수요일에 참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전시장도 야간 개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무료 전시도 많고 해가지고 예. 예, 이게 지금 참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장본인이 네. 우리 또 주인공 국민의 제대로 된 문화 향유를 위해서 애써주신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홍익표 의원님. 아, 저 머릿속에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잘생겼다고 막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별명도 홍익인간이라고.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 국민 휴일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아, 그 전까지요?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에 그 일주일에 휴일을 한번 보장하게 돼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상. 예를 들면 법적으로 얘기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물론 자영하시는 분은 휴일은 없지만 또 가정주부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빨간 날 날짜 국경일이죠. 네. 휴일과 네.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겹쳤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빨간 날하고 겹치면 열받잖아요. 옛날에는 아쉬워했죠. 아, 왜 일요일이야? 막 예, 이러면서. 예. 저는 하나는 법으로서 국민의 휴일을 보장해야 되겠다. 이제 시대적으로 바뀌었기 네. 때문에 그게 법을 만드는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는 휴일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겹쳤다고 해서 누구는 뭐 그 어떤 때는 휴일이 뭐 그 주말까지 포함해서 뭐 120일이고 어떤 때는 100일밖에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1년에 며칠은 휴일이다. 이런 걸 좀 보장할 수 있게 법을 좀 만들자. 이게 그래서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법안을 준비를 했고요. 한 가지 제가 만든 법안에서 통과가 안 된 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한 게 뭐냐면 3일 연휴를 만들자. 이게 하나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 또 일본까지 다 있는 요일제 휴일하고 네. 특정 날짜와 관련이 없는 국경일은 월요일을 넣어줍니다. 몇 번째 월요일. 그러면 토일월 해서 3일 연휴를 만들어줍니다. 맞아,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기 위해 힘쓰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요일제 공휴일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3일 연휴. 3일 연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해피먼데이라고. 아.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이론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외연적 성장, 내포적 성장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뭐 자원 많이 투입하고 일 오래 하고 네. 장시간 노동하면 이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어떻게 짧게 일하도 제대로 잘할 거냐,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좌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5일 일한다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4일이 한다고 국가 경제가 망하고 이러진 않는다. 이렇게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 알림이었던 한국정책방송원 하종대 원장님도 굉장히 기억에 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만나봤는데요. KTV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수요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셨던 점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정책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네. 또 국민들의 생각을 바로 또 우리 정부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 그런 채널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임무고요. 네. 두 번째 임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정부가 1948년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생산한 동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동영상이 약 13만 5천 시간분, 3.5 페타바이트. 그걸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페타바이트 하면 우리 시청자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1000 테라바이트가 1 페타바이트예요. 네. 어마어마한 네. 양이다. 예, 그 정도의 분량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적으로 생산한 동영상을 우리가 수집, 관리하면서 다른 필요한 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박물관 역할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네요. 영상 아카이브죠. 자, 이렇게 국민이 문화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영역까지 문화 법안으로 발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철규 의원님이 기억에 남거든요. 아, 네. 그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맞아요. 네. 법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우셔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법이라고 한다면
딱딱한 뭔가 그런데 너무 감성적으로 그 법의 어떤 그런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사실은 감동을 받았었죠. 폐광 혹은 그런 탄광의 역사가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도 그로부터 나온 어떤 희생자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순직하신 산업 전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여러모로 좀 뜻깊은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 산업 전사들, 그러니까 과거에 석탄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네. 이걸 해소해주기 위한 법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증산이라고 하는 오로지 증산, 증산을 해야지 에너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해서 갱내에 안전장구도 없이 그냥 광부들을 막장으로 그냥 몰아넣었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막장. 네, 거기서 네. 우리가 70년대부터 기록이 남는데요.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갱내 사고로 현장에 사망한 분들이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갱내에서 얻은 진폐라고 하는 네. 폐에 석탄가루가 박히는 네, 진폐라고 하는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만 명이 넘고 지금도 3-4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고 대한민국이 치유해줘야 할 이런 아픈 상처입니다. 이걸 방치해둔 거죠. 그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누군가가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방치해둔 겁니다. 네. 이들을 이제 당당하게 우리는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산업전설하고 하는 긍지,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면 되는 건데 이건 누구도 챙겨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그들이 당당히 대한민국의 산업전사였다라는 걸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해드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위령탑을 세우고 그들을 또 이 위령제를 지내고 하는 걸 국가가 이제 책무로 이제 법에다 넣은 거죠. 그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이 긍지를 심어주는 법이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니 진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이게 정선 아리랑의 감수성이에요. 야. 제가 이 폐광 지역을 선거구로 둘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해달라는 게 하늘 풀어드리는 그렇죠. 역할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법안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죠. 저는 그 전재수 의원의 반려동물 네. 관련 법안.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 실제로 전재수 의원은 본인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예, 생활 속에서 느낀 것을 법안으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 반려동물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죠. 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여행 코스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그렇죠. 생각을 못할 텐데 네. 전재수 의원님이 좀 그런 일상 속에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아주 세심하게 연구해가지고 네. 관련된 법안 입법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모든 공산품 또는 모든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부과가 되는데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요걸 이제 전문용어로 수의사의 용역이라 그러는데 네. 여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가져가가지고 진료를 보고 진료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소비자 반려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진료비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하는데 부가세를 면제를 하자. 면제를 하면 결국은 반려인들이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일 텐데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를 하셨다가 사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신 그렇습니다.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아 여전히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에요.
그래도 많은 그 반려인들은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예, 예.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추가가 된 게 있는데 뭐냐면 반려인들에게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네. 소상공인들도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납부하는 이제 그 편의 그다음에 행정 절차 간소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세 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진료비뿐만이 아니고 영세 소상공인들 부가세 면제 문제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우리 항상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게 문화란 네모다. 이게 있었는데 오늘은 송현미 씨가 이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문화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예.